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과학을 좀 더 달콤하고 과학을 쿠키처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쿠키점, 쿠키점. 안녕하세요. 과학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팀입니다. 저는 쿠키고요. 우주는 겁나 크고 그 시작은 빅뱅.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힘 중력. 제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지 궁금하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 중에서 특히나 이제 물리학을 배울 때 우리가 개념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그 배움 과정 속에서 대체 이 개념은 왜 탄생한 거지? 아니면 이 당시에 만들어낸 이런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바쁜 교육 과정을 따라가다 오면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이런 과학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과학이 이루어지는 과정,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과학사적 맥락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채널 명이 과학 쿠키잖아요. 이 과학이랑 쿠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잖아요. 이 채널 명이 과학 쿠키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걸 발견을 해도 우리가 되게 그 발견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달달한 기쁨이랑 감동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달콤한 스토리들, 재미있는 스토리들 이런 걸 엮어서 과학을 쿠키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 쿠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아, 되게 달콤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미처럼. 이제 영상에서 가끔씩 멘트 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쿠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쿠키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에 관련된 건데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활동을 할 때 나만의 브랜드를 사람들이 각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면 나의 닉네임이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뭔가 나를 대표하는 닉네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과학을 쿠키처럼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그 쿠키를 내가 쿠키가 돼야겠다. 달달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 자체가 좀 달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쿠키로 소개를 하고 쿠키라는 어떤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과학쿠입니다. 저는 쿠키고요.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그 전직 물리교사셨어요. 네. 이 교직 생활을 관두고 과학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모험을 즐기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누군가를 저렇게 어려운 개념이라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더 큰 꿈이 생기게 된 거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과학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나도 칼 세이건이 그랬던 것과 같이 지금은 뭐 브라이언 그린이 그랬던 것과 같이 제 롤모델이 또 베리타지움이라는 채널의 더럭 밀러라고 하는 분이 제 롤모델인데 그 더럭 밀러 같이 나도 과학을 좀 즐겁게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를 좀 브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돼서 과감하게 크리에이팅의 세계로 과감하게 저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교단 앞에 서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본인의 네. 창의성을 좀 더 잘 드러내고 싶어서 네. 새로운 길로 또 들어서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에서는 알려줄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시간에 쫓기고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그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의 본질을 가르쳐주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감동을 했던 그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직 물리 선생님이셨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의 교육 상황만으로는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건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알아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사실 본질은 그거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한테 이건 내가 왜 배워야 되지? 혹은 이런 식으로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가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의 어떤 교보제, 하나의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어떤 영상 이런 걸로 좀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 시스템에 뭐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창의력을 폭발시켜 주신 교수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 조수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사소하게 구독을 누르고 이 사람의 컨텐츠가 좋나 해서 구독을 눌렀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행동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구독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좋은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생산하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